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어떤 사명자인지가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됩니다. 첫째,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입니다. 둘째,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셋째, 로마 시민입니다. 이 세 가지 바울의 프로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통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벌어진 일의 전말을 알려주었습니다. 14절,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악인으로 여겼던 바울에게 이제 의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무엇인지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사명은 동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만큼, 자신이 들은 만큼의 증인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만큼, 들려주신 만큼 변화된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묵상 나눔 속에 매번 잘못했다고만 서로 나누며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고 함께 안도하며 계속 잘못해도 괜찮겠네 라는 느낌을 은혜로 포장하는 것은 영적인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실천해본 증인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제가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게 일어난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장 크게 실감하는 사람들일 테니 전도의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다시금 떠나라 하시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5절에 광주리 탈출을 한 이유이자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된 연유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그 어떤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도 얼마든 감내해도 되는 초인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안전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모한 방법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 덜 위협적인 먼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바울은 그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확신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고난의 길로 보내신 성령님이 이를 이겨낼 길도 내주실 거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자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셋째를 말씀드립니다. 셋째,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고문을 당할 위협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로마 시민임을 어필합니다. 복음을 위해 묵묵히 고문받는 편을 택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때로는 플랜 B를 도모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이끄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무모하게 땅끝으로 바로 전진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가장 익숙한 구브로에서부터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삶 속에 적용하고 실험하는 우리의 길에 동행하십니다. 바울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주시고 고난을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많은데 애써 못 본 채 하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였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신중하게 주님께서 제 삶에 이루시려는 뜻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